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는 도시 군가로 결제한 내용 000 기사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과정인 만큼 가볍게 용도 지역이 무엇이 있는가? 용도 주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더 추가로 용도군 뭐가 있는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전전 시간에 우리가 체크한 바 있지만 다시 기본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자 이거죠. 자, 그 내용이 81페이지 제목 제5장 용도적 용도주 용도 이렇게 나왔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83페이지 나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사용도 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국토를 이렇게 남쪽에 있는 정글 토지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국토를 행정서에서 크게 쓰임새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도 지역이라 해요.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을 하게, 그럼 할 때는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개발해서 이용을 해도 된다. 하나,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둘, 이렇게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국토를 다시 변형해서 이게 국토다. 그러면 개발 용도로 써라 라고 할 때는 무슨 지역이다라고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죠. 보호 용도로 써라 그럴 때는 무슨 지역으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두 가지는 보존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완충지대도 필요하겠죠. 보존하되 제한적인 개발도 해도 됩니다. 그 지역이 과제로 지정된다. 그래서 전국토라고 하는 땅은 크게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 이름이 뭐냐?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재는 보존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약적으로 도, 관, 농, 자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도가 농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성이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땅값은 비싸질 것이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용도적은 땅값이 비싸진다. 싸진다. 개발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용도적을 우리네 땅에다 정할 때 계획주로 합니까? 무계획주로 합니까? 계획주로. 무슨 계획?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 도시 군가에게 입안해서 결정할 때 결정권자가 있는데요. 결정을 누가 해서 이걸 지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수 있고요. 시도사도 할수 있고요. 대도시장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 저기 교재 보시면은 84페이지, 84페이지 보면은 용도적에서 의의는 통과하고 구분해서 용도적 구분해서 네 가지 도가농자로 구분된다. 1. 도시역이 있고, 도시역 밑에 보면 둘째 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이런 용도적을 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께서 알아둘 것은 83페이지. 국토 사용도 구분할 때 사용도 이름을 기억하실 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는 보존적. 이름을 꼭 암기할 거. 이름을.
그리고 그러면 이 사용도 지역 중 도시역은 주로 어떠한 지역에 따라 정하느냐. 이런 용도지역을 정할 때 말입니다. 현재의 토지 이용 실태 및 상황과 장래 토지 이용 방향 이런까지 다 고려해서 정하는 겁니다. 또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걸 정하는데 이 국토에 있는 토지 중 도시역은 주로 어떤 지역에 따 지정을 하게 되냐면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다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 그런 지역에 따 지정합니다. 그게 바로 83페이지 나와 있죠. 보실까요?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증이 필요한 지역에 따 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걸 용도적의 지정 목적이라 해요. 그래 이제 금방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어 있다 밀집은 현재 밀집이 예상된다 그러면 장래죠. 그런 지역을 찾아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에 보존이 필요할 때 정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기다라고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 관리지역이 나와있죠. 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에 따 지하느냐.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 흐르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지역에 따라 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오지 않아요? 두 책 안에. 자, 관리지역이란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게 하여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마지막에 농림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정한 게 뭐냐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말이죠. 농자가 농지할 때 농이다 생각하면 돼요. 임자가 산림할 때 림이다. 그래 산을 지금은 산지라고 합니다. 산지. 그리고 농지가 있잖아요. 이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지가 지금 관리되고 있고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관리되고 있어요. 이 산지 중에서도 정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지는 보존하기 위해서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곳이 되어 있지 않는 산지. 이런 산지는 준보전산지라 하는데요. 여러분이 산지를 만났을 때 바로 토지용계약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요. 그 토지에 대하여 산은 보전산지다, 주원보호지사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또 농지 경우는 보호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묶여 있거든요. 그래 농지도 보호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는 보호전하고자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묶여 있고요. 그렇지 않는 농지가 있어요. 이것도 그 농지에 대하여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하면 다 나옵니다. 이때 농업진흥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쉽지 않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개발이 쉽습니다. 이 농림지역은 보존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농지인 만큼 또 산지인 만큼 보존성이 강한 산과 농지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들여다보면 농림지역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라든가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죠. 뭐 하려고 정합니까? 농림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고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게 바로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 국민의 개발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 목적이 7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고요. 이건 3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잘 읽어두셔야 돼요. 첫째,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 늪지대 같은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 육성차, 상순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로 여러분들은 읽어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자수의 생문수 상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수해라 생문수 상 줄 테니까 자수의 생문수 상. 이렇게 자수의 생문수 상이라면 무슨 적이 떠올라야 되냐? 자연환경 보호전적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연환경 보호전이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수자원은 댐을 말해, 댐. 팔당댐, 뭔 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댐은 수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댐 주변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으로 묶여 있죠. 해양가 보전해서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우리가 수산물 깨끗하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 보전. 그래, 해양가는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 묶여 있죠. 그 다음에 상수 보전, 문화재 보전. 자, 그리고 수산 자원은 보호 육성,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일곱 가지 목적 가지고 지은 게 뭐냐,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그건 좀 읽어두시고 통과해도 되겠는데요. 84페이지. 도시역은 다시 네 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마학습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게 이렇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상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다 도시역에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죠. 쪼개놨으니까. 여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해남보전지역, 도시역이 아닌 땅이죠.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여섯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죠. 거기 나와있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양환,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할 때 제합니다.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 그 다음에 1종 일반은 저층주택,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하고, 제2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이 아닌 중층, 이렇게 그따 체크. 중층주택.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은 중고층주택, 여기다 체크.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1은 저니까 낮을 저, 저층주택, 보통 4층이죠. 중층, 가운데 있으니까 2종은 중층, 3은 제일 높으니까 중고층, 이렇게 좀 수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이니까 단독주택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짬뽕지대입니다.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주택과 상가 업무실에 들어갈 수 있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것들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 필요적이다. 당시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담당 필요적이다. 당시 일반상업지역. 도시역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당시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적이다. 제한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시행하세요. 공장 중에서 10년 공장을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것이 전용공업적이다. 일반공업적은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를 필요한 지역. 이건 중요해요. 일반공업적 체크하시고. 준공업적하고 저 준주거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준공업적은 공업은 공장입니다. 경공업, 적은 공장이죠. 경공업 등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기는 주택, 상업은 상가, 업무기는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짬뽕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준공업적이죠. 녹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넘어서 보면 보호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이때 도시역 속에서도, 도시역 중에서도 저 변들어가 보면 야산 있죠. 야산에다 지은 것이 보호전 녹지역이 되고요. 야산 밑에 물을 이용해서 농경지가 만들어져 있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고자 지은 것이 생산 녹지역으로 지정돼요. 그리고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는 땅이 개발 끝나면 더 이상 개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추가로 개발을 허용하겠다 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녹지역인데 그게 자연 녹지역입니다.
자연옥지역은 중요표. 자연옥지역은 그래서 거기 보면 도시의 녹지원화법, 도시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중요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그다 체크.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다시 세면 돼요. 이렇게 도시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라고 지정하고요.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라고 지정하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라고 지정한다는 거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은 조금 전에 했죠?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차게 해서 우리가 합격권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